인간의 데이지 말고 일족으로서의 데이지의 힘듦은 뭐야? 일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되게 차가운 사람인 줄 알거든. 그런데 그게 조금 쌓이다 보니까 조금 속상한 것 같아. 나에게도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약간 편견? 화면에 나오는 내 모습하고 실제 내 모습이 조금 달라서. 무슨 자신감이야 대체? 내 약혼 날짜는 내가 정해. 나 나쁜 사람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 되게 내가 미안할 정도로 되게 배려심이 깊었고 아주 웃기는 거 약간 따뜻한 느낌도 받았었고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겠지. 남들 앞에서 내가 항상 밝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항상 즐거워 보이고 되게 아픔이 없는 사람처럼 보는데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남들 앞에서 밝게 보이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보더라고. 여기 되게 좋다. 어딘데? 난 호수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얘 뒤에는 2층 집이 있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어. 아, 강아지도 있어? 응. 어디로 간 거지? 아마 네가 뛰어서 오는 걸? 그러니까 내가 뛰어갈까 봐 지금 멀리 간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만약에 여기서 쫓아오면 도망 안 갈게. 아까 사실은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왜 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고 그치. 왜 날 뛰게 만들지? 라고 막 생각도 하긴 했는데 싫지만은 않았어. 싫지만은 않았어, 솔직히. 근데 고마워. 왜, 뭐가? 보고 싶어 해준 거? 아, 진짜? 근데 나 진짜 아까 내 아침에 처음 통화했을 때보다 좀 너가 더 편해졌지? 많이 편해진 것 같아. 나도 조금 편해진 것 같아. 생각보다 익숙하고 원래 알던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 같고 이거 뭐지? 두 번째 통화하기 전까지 되게 빨리 통화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나는 지금 내 교실에 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괜히 쓸데없이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 나 초등학생 때 막 가족끼리 매해 강원도 이런 쪽으로 다 바닷가 여행 갔었거든. 가족들끼리 여행 자주 갔어? 응, 1년에 한 번씩 꼭 갔어. 아버지가 1년에 제일 기다렸던 날이 여름 휴가였거든. 그래서 약간 지금은 이제 못 그러고 있고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력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약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느낌은 있어. 왜?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우리 가족들과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 갔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그때가 좋았지. 아유, 괜히 물어봤네. 소녀, 너랑 통화하면서 좀 약간 오그라드는 표현을 들자면은 삭막했던 내 가슴에 약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다행이다. 진짜요? 왜냐면 나는 애교도 좀 없고 되게 무뚝뚝하고 알지? 알아?
알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안다니까 너를. 난 알아? 어. 아 야골라. 너가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에서 나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잘 살아왔을까 봐 이런 생각 아까도 한다고 그랬잖아. 너는 어때? 나는 어렸을 때 일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고 힘들지 않게 모든 거를 시작하게 돼서 운이 좋아서 내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 어느 순간에? 없잖아 우리 자신은. 캐릭터만 있지 작품을 위해서만 살지. 그래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 원래 그 전에도 좋아했지만 나는 보통 다닐 때 엄마랑 다니거든. 내 자신을 좀 채워주는 부분이랄까 그런 게 생겨.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미술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하나씩 앨범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막 내 자신을 미친 듯이 놓게 되진 않더라고. 나름대로 구심점도 생기고 좋더라고. 좋다 진짜. 바니바니는 후회된 적 있어? 살면서? 혹은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그냥 다시 돌아가서? 내가 후회되는 순간? 아니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해도 있지. 그게 언제야? 나는 그냥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어. 막 말하기 힘든 것? 말하기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돼. 말하기 힘든 건 아닌데 내가 좀 더 영리하게 잘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거? 그런 날들이 있지. 그 시절에 나는 좀 순수했구나 이런. 근데 그 순수함이 조금 사회적으로 좀 영리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있어.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나도 만약에 똑같이 묻는다면 좀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고 믿음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성격이 잠깐 동안 바뀐 적이 있어. 막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최대한 잊으려고 해.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당했을 것 같고. 그럼 난 돌아가도 똑같이 사랑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믿고 할 텐데 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적도 있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 나는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이 제일 좋아. 그지. 나랑 통화하는 이 순간. 나랑 통화하는 이 순간. 그때는 우리가 말 몇 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지금은 진짜 많이 나눴다. 10년 동안 진짜 멋지게 정말 성장한 것 같아. 고마워 홍삼.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를 못 지켜서 진짜 미안하다. 뭐? 내가 너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아 괜찮아. 진짜 너무 짧은 시간이야. 충분히 행복하니까 좋아. 너는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지내줬으면 좋겠고. 아 그건 되게 고마운 말이다. 근데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고 결국에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너한테 멋진 인생을 선물해 줄 거니까 지치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마워 홍삼.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상 홍삼이었습니다. 이상 바니바니였습니다. 바니바니. 바니바니 안녕. 안녕.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겠죠.
것처럼.